성신감 너는 양호한가? 이쪽은 양호하다. 상황을 뻐꾸기로 보고 있었다. 설마 유아나에게 테러리스트의 체내에 있던 폭탄을 적출하는 능력이 있었다니. 아니, 그보다 더 놀라야 할 부분은 테러리스트의 체내에 폭탄이 집어넣어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일지도 모르겠군. 칼바퀴의 얘기에 따르면 그 폭탄은 테러 조직의 대장인 이리나라는 여자에게 심어진 것이라고 한다. 자기 부하의 몸에 폭탄을 심어놓다니. 냉혹하기 짝이 없는 여자로군. 칼바퀴와 유아나는 이런 테러리스트를 쟁포해서 그들의 몸이 있는 폭탄을 적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이건 명백한 선행이다. 하지만 행동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그 행동을 취하게 된 의도다. 난 여전히 그들이 단순히 선의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미 말한 적이 있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 때까지는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될 거다. 걱정 마세요. 애초부터 신뢰할 생각 따윈 없었으니까. 그런 것 같군. 유아나에게 시급을 받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네. 저는 지금 유아나 씨의 밑에서 알바 중이에요.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네요. 견문이 넓어지고 있어요. 너무 그 아이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아이한테는 초크를 제어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어. 궁지에 몰리면 그걸 사용해서 대원들을 압박해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너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지. 그 말은 흘려드릴 수 없군요. 저와 상관이 없다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늑대계 팀의 대원이니까요. 다른 대원들의 고통은 제 고통이기도 해요. 만일 다른 대원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이 아니었다면 유하나나 칼바퀴 지시 따위엔 절대 안 따랐을 거예요. 대장님, 그러니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당신의 대원입니다. 알겠다. 방금 전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그렇다면 계속해서 유하나의 지시에 복종하는 척하며 기회를 노리기 바란다. 그래서 네 힘으로 다른 대원들을 구하는 거다. 그러죠. 제게 맡겨주세요, 대장님. 뭐 그러는 김에 시급도 잔뜩 받을 생각이에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곤란하지 않으니까. 정말 네 아버지와 꼭 닮았군. 그분도 정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돈을 참 좋아하셨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당신이 아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네요. 누구도 우리를 구석하게 놔두지 않겠다.